저는 3부 사회를 맡은 서대문교회 교인이자 아나운서 최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님의 기도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회 103회기 총회장으로 1년간 재임하시고 이임하시는 이성희 총회장입니다. 104회기 총회장에 취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총회를 담당하게 될 김종준 목사님, 이 취임식에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성희 총회장님은 변화를 목표로 하여 우리 총회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무한히 애를 쓰셨고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옆에서 도우는 모든 임원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목회에 더욱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104회기 총회장으로 취임하는 우리 김종준 목사님, 회복을 모토로 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총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불을 던지듯이 진실로 회복의 불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서서 진리의 뜻에 의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되 연합단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다소 융통성도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를 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공에 김종준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장군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총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이 합심협력하여서 총회장님을 밀고, 그리고 온 교회들이 총회장님을 믿는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와 같이 빌고 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어서 제103회 총회장이셨던 이승희 목사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대 여러분, 저는 이제 총회장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리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제게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정경이라는 호사지입니다. 달게도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또 하나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고 우리 총회를 섬기며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서 있는 자리에서 또 목회하는 자리에서 총회를 돕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회기를 돌아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은 것 하나는 우리 총회가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의 모습을 가지는 총회여야 된다. 변화된 총회의 모습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103회기 임원들은 부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 하나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이제 104회 총회에 기대를 겁니다. 우리 김종정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함께 총회를 섬기면서 깨끗한 지도자여 무한한 영향을 가진 지도자인 것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104회 총회가 우리 총회장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처럼 꽃동산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임사는 월요일날 신부 임원이 교체되면서 취임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취임 감사에 대한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 감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신 진경총 회장 서기영 목사님과 그리고 주자인 목사님, 정찬한 목사님과 김동건 목사님, 최병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정경총회장님과 또 합심총회 홍동필 목사님과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하면서도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신 우리 한국의 여러 교단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시간이 안 돼서 다녀가신 청와대 관계자와 또 오늘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연 국회의원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하기에 방문하신 대민들과 또 총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제가 속한 노회와 또 장소를 지어주신 충현교회와 또 우리 꽃동산교회 또 총회 직원들과 또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연결사회라고 이렇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서로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경제 문제가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문제 역시 어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같은 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또 모든 정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를 처벌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각각 그 책임의 분량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세속한 문제나 정치와 같은 문제 역시 누구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교단에 해결하는 모든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으며 명확하게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함께 지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문제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또 모든 문제가 사라질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힘을 나눠주면서 나 개인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사에게 바로 주제가 회복입니다. 내가 싸움을 멈추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을 멈추고 내가 보다 정의롭고 바른 길을 가면서 보다 의롭고 정직하게 선한 일에 앞장설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교단도 회복이 됩니다. 국가에 생기한 문제도 회복이 됩니다. 개인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든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시다. 저는 조회장을 지키면서 100년을 이용한 우리 합동교단의 전통과 신학과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 교단의 명예를 이어가기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총회장으로서 이와 같은 정신의 바탕에 총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한 해기 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교단장님께서 총회 일정을 비롯한 사정들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별도의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후 회부 시간에 오셔서 인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종무팀 유은혜 종무관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한예술교장로회 합신 직전 총회장이신 홍동필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백사회 대한예술장로회 합동직 총회를 축하 하나님의 관계를 기원합니다. 1년 동안 함께 교단장으로서 일했던 우리 이슬림 목사님 변화를 추구하고 또 새롭게 취임한 김정준 목사님 변화와 회복은 너무 잘 맞는 한 쌍의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 꽃을 피우는 백사의
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사실 주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서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도 총신대학을 나오고 진학을 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절친했던 친구 그리고 사정동의 아름다운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난 지 만 38년 된 오늘 이곳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축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변화와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오늘 성경을 중심해서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개혁주의를 지키며 계시 의둔 사전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있는 존재는 너희가 있는 존재는 총회가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대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노예, 그런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오사도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처음부터 동참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축사에 발음하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님의 축사 순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더 이른 시간 다녀보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채널 A와의 생방송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제 시간에 참석하시지 못한다는 연락을 전해오셨습니다. 덧붙여 추후 총회장님을 따로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백준현 종부마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진행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순서가 제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꽃동산교회 김종준 담임 목사님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기쁨의 자리에서 축하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김종준 총회장님과 또 한규산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준 총회장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까이 선배로 모셔온 우리 우원식 국회의원님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는 원내대표를 먼저 하셨는데요. 꽃동산교회 안수집사
계십니다. 평소에 우원식 선배님께서 김정준 그 총회장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뭐 믿음의 꼴찌입니다만, 가끔 저희들끼리 신앙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찬송 부셨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성교회 앞장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종준 총회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교단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격한 저항운동이 아닌 본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 즉 하나님과 성경, 초대교회와 교단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으로 근본 회개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종준 총회장님께서 교단의 개혁과 함께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존하고 회복을 통해서 국내 최대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교단으로 더 발전시키실 것을 믿고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세대교회 소광성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되심도 축하드립니다. 2년 전 제 아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은혜로 되돌아왔을 때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소광성 목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시네 백중현 총무관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백중현 총무관입니다. 먼저 예작 합동총회 104회총회 개최를 총무를 대신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김종춘 목사님의 총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서 3명의 세 종교에 대한 종교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 종교관이 각각 한 명씩 이렇게 해서는 개신교 종교관으로 정부와 교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만큼 소통이 힘들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합심을 해서 어떤 모습들, 이런 어려운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합동교단은 다 아시겠지만 그 규모 면에서나 그 영향력 면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교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개신교인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장 합동교단은 단순히 한국교회 내의 교단의 하나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 그 무게감이라는 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도 어렵다고 합니다. 부디 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하나하나가 한국교회에는 귀감이 되고 한국 사회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좀 기독교에 대한 단어에서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장님이 되시는 그 김종춘 목사님 예전부터 저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사역, 어린이사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총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수고해 주신 이승기 총회장님과 그 분들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기 총회장님은 제가 1년간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지켜보고 또 친교를 해봤는데요. 정말 그 한국교회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교회의 리더십 면에서나 인품 면에서나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총회장님을 이제 놓으시고 하는 걸 축하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회 총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단 총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격려사 시간입니다. 진경 총회장이신 김동건 목사님의 격려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본 교단 제103회 총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승희 목사님 그리고 임원들, 우리 교단은 대교단이기에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데 한번 주 안에서 변화하자는 아름다운 목적도 1년 동안 잘 봉사하셔서 그 노고에 아낌없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디 건강들 하시고 아까 임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장으로 일하실 때보다 더 교단을 위해서 신세워 주실 것을 이라한테의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교단 제104회 총회장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손님 가운데 세우신 김종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 참으로 어려운 때에 교단의 정책을 지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놀랍게 역사하셨어.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장자적 교단의 품위를 지키고 또한 총회의 모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시기를 간곡히 기원해 드려봅니다. 제가 우리 김종윤 총회장님의 취임사를 들을 때 신선한 충격적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취임사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 교단 헌법, 그리고 교단 규칙, 결의 정신 살려서 결코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위치를 지켜 뜨겁게 정직하게 책임있게 일하신다는 그 취임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이요 의지요. 반드시 김종준 총회장님과 그 임원들이 우리 총회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격려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 잘 하셨으니 앞으로 더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총대 모두가 한국교회가 총회장님과 이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격려사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뜻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뜨겁게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며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104회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순서를 배정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준 총회장님께 신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중앙교회에서 개혁교단과 합동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개혁측 출신으로서 투표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당선시켜 주셔서 오늘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기 동안 우리 교단의 변화의 물결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승희 직전 총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근본 104회기의 총회를 이미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김정준 총회장님께는 평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고 또 순서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증경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총회장님의 하명이 있기 때문에 우원식 안수집사는 고통산교에서 주차봉사를 한다는 걸 꼭 소개해달라고 제가 하명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안수집사님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총회장님 하명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안 됩니까? 했더니 잔소리 말고 하라고 그러세요. 우원식 안수집사님 여러분 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로서 온갖 바가지 욕을 먹으면서 욕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반동성애 운동 또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였을 때 우리 제가 농담서 그렇습니다. 우시나 소시나 똑같은 정신이 우원식 대표님께서 동물대표 여러분 진보진영이 있었지만 농업에서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요. 상계 지역에 노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인영 대표님께서도 여러분 이번 고척교회 집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 교육을 잘 시켜서 진보 진영에 계시면서도 여러분 지난번에 헌법 개헌할 때 끝까지 간사로서 반대해 주셨고 여당이었지만 그리고 반동성애 운동에 함께 참여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구로구에서 지역구에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마음 변할까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미 104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신앙과 신학의 본질을 위하여 회복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원의 리더십 그리고 구심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 종회를 처음에 신앙과 신학의 본질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진경 총회장 최병남 목사님의 폐회 기도로 총회장 이주임 감사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 풍성한 이 진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영광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승희 전 총회장님 사력을 다해서 수고한 것 주기 마십니다. 남은 여생을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며 건강 주셔서 전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에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우리 김정준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지혜력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무엘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해주시므로
앞으로 우리 종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귀한 총회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총회장님 능력의 손을 살아잡아 주심으로 1907년대 평양 장병계 부흥운동이 우리 총회장님을 통하여 우리 교단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단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젊은 독수리처럼 샘을 얻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을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도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도 은혜롭게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단 교회교회마다 이번 교회 크게 평화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또 교단의 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사 오늘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고 나옵게는 남은 총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어두운 길 걸어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